당근으로 고정 게임기 플스2를 사러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 많아 김한애가 알면 뭐라 할 것 같아 김한애에겐 비밀로 하고요. 근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인지 아직 판매자가 도착하질 않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안 오네요. 이런 놈들은 맨 온도 내려서 저체온 쪽으로 만들어. 아, 내 가방 팔아. 플스 사기. 지금 김한애가 김딸을 재우면서 자고 있거든요. 이때를 틈타 다시 한번 플스를 당근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노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먼저 나와 있긴 하거든요. 한번 판매자한테 문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자님이 나오신다고. 어? 저분인가? 어? 맞는 말. 안녕하세요. 네, 당근이요. 혹시 네, 걸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차 타고 왔어요. 아, 네. 네. 여기 다 있거든요. 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 공장은 다 해요. 아, 그래요? 구성품 확인은 꼭 현장에서 해두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무튼 믿음만 하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일단 집에 도착은 했는데 지금 김하나가 깨있는지 안 깨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트렁크에 잠깐 넣어놓읍시다. 자, 들어가 있어. 놀랍게도 세 달 뒤 플레이스테이션 박아놨잖아요. 트렁크에 플스를 박아둔 걸 세 달 뒤에 떠올려버렸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산 게 플레이스테이션 2거든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 무지한 김한애한테 그 플레이스테이션 5, 그러니까 신제품이라고 속여서 가격을 뻥튀기로 샀다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금은 어디서 났냐? 라고 김한애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녀석을 팔아볼까 합니다. 기념일로다가 사줬던 요 프라다 백, 요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80만원 그 정도에 당근으로다가 팔았다고 하고 그 내역을 김한애한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중 70만원으로는 플스5를 구매했다고 하고 남은 10만원으로는 아웃백에서 외식을 하는 걸로. 그럼 적어도 행복하게 배부른 상태가 될 테니 섣부르게 폭력을 가하진 않겠죠. 마네시의 소중한 가방님은 냉장고 위에 잠시 보관해둡시다. 그쪽 같죠. 그러면은 김한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웃백 하도록 합시다. 야, 마네 씨. 우리 아웃백을 좀 가볼까? 웬일이래, 아웃백? 아웃백 가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저에서 가주진 않았잖아. 그냥 지금 가자고? 응, 바로 가자.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러나 계획은 절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아? 아니 최근 들어 가방 갖고 나간 적도 없으면서 하필이면 오늘 찾네요. 아이, 또 뭔 뭔 또 가는데 집 앞에 가는데 프라다야. 가자. 심쿵 모먼트. 심쿵이야. 가자. 겨우 어물쩍 넘어가는데 성공했네요. 슬램덩크를 평소에 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아웃백 먹기 전 시간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영화 먼저 보고 아웃백 가는 걸로. 굿.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까진 좋았는데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여운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와, 진짜 숨 못 쉬었다. 숨 못 쉬었어. 마지막에 진짜. 슬램덩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기저귀는 꼭 차고 가세요. 자, 이제 아웃백 먹으러 가자. 그래. 아, 배고프다. 그렇게 아웃백에 와서 고기 하나에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어때? 미쳤다. 좋아. 미쳤네요, 이 음식. 아. 접어, 접어. 뭘 찍냐. 잘 먹었습니다. 자, 배도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가서 장난질을 시작해봅시다. 우선 마네시가 씻는 틈을 타 카메라를 잘 가려서 세팅해두고 자리에 올 때까지 잠시 앉아 일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금방 마네시가 돌아옵니다. 나가긴 안 했어. 오케이. 그 뒤 일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 지로 날아갔거든? 어디서? 지연됐대. 납부서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합니다. 근데 70만 원 뭐야? 미끼를 물었군요. 70? 응. 그럼 70? 마네시의 의심이 슬슬 올라오는 것 같으니 여기서 살짝 뜸을 들여줍시다. 왜 말이 없어? 뭐더라? 그거... 뭐 왜 당황한 눈치야? 뭐지? 아니... 아, 빨리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아니, 촬영 장비요, 촬영 장비. 촬영 장비? 촬영 장비요. 나 보여줘. 지금 있어? 어. 뭐 컴퓨터 이런 거? 아, 컴퓨터... 빨리 얘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보여. 가져와봐. 하나 와봐. 자. 근데 나 혹시 기대도 돼? 어? 이런데 막 풍선 나고 이러는 거야. 아이 또. 자, 기대하시라. 풍선보다 더 좋은 플레이스테이션. 진심? 플스라고? 어허. 이때 진짜 김한애가 눈빛으로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널 죽이고 말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얼른 대화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단 와봐. 얘 좀 오래 나가지고 작동되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 아, 3개월 전이던데?
역시 의심받을 땐 말 돌리는 게 최고죠. 야, 이게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플스 5 라고 말을 하며 플스 2라고 써 있는 부분을 지만해가 보지 못하게 황급해 뒤집어 가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70이라고? 응? 이게 70이라고? 아 근데 이게 매물이 없어. 이거 봐, 사이즈 봐봐. 사이즈 진짜 조그만 거야. 당황해서 막 뱉은 변명이었는데 다시 듣고 보니 뭔 헛소린가 싶네요. 그 조그만 건 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플스 같은 경우는 진짜 컴퓨터 본체만 했거든, 막 이렇게. 다행히 옛날 기기라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와, 그러면 3개월 동안 지금 트렁크에 계속 숨겨놓은 거야? 와,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너. 아니요, 진짜 무서운 돌발 상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 맞니? 에? 안 맞는데? 아 여기 뭐 있어? 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없어. 예, 구성품 중에 전원 케이블이 빠져있네요. 사기당했네. 너 진심 당황했는데? 요 아답터가 없는데? 이게 이대로 받은 거야? 여기다가? 응? 응. 아 근데 이거 왜 꽂는 곳이 없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 TV에 플스선이 맞질 않습니다. 진짜 어떡하자고 지금.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여러분은 꼭 거래 현장에서 구성품을 확인하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김계정 시즌2는 이 세계에서 방영됩니다. 근데 그 70만 어디서 난 거야? 이제야 문득 돈의 출처가 궁금해진 마네씨. 아 사실 그 니 요즘에 잘 안 메고 다녔지? 뭐를? 프라다. 장난치지 말고. 아 잠깐만. 진짜로? 응? 진짜로? 아, 잠깐만 장난치지 말고. 응? 장난치지 말고. 어 이게 아닌데? 프라다를 그 80에 그래도 일단 저질러 놨으니 질러는 봅시다. 80에? 네. 당근. 아 미쳤나봐. 아 진짜로 나 하지마. 그렇게 직접 확인하러 가보는 마네씨. 그러나 냉장고 위에 있는 가방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죠. 내놔라. 어? 빨리 내놔라. 장난치지마 진짜. 알았어, 장난 그만 치고 가져올게. 아 진짜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시네. 라고 말하며 아까 아웃백에서 결제하고 남은 돈을 꺼내 자 김한혜에게 건네줘봤습니다. 부탁하려고. 아직까지 농담인 줄 아는 것 같으니 마지막 카드인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줘봅시다. 아까 그 70만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여기 80만원 이거라고? 80에 팔았다고? 어 어디가? 왜? 아니 왜? 왜? 이 이상 진행하면 오늘부터 채널 장르가 호러로 바뀔 것 같으니 얼른 서프라이즈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주문하신 프라다 호보백. 아 뭐야. 다행히 풀렸나 보네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써있죠. 이게 2야? 플레이스테이션 2 입니다. 뭐 엄청 옛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나 유치원생 때 나온 거야. 에? 그래서 이거를 이 CD까지 다 해가지고 5만 원에 샀는데 아니 이 아저씨가 아댑터를 안 줬네? 해서 그 뒤에 전원 코드와 지금 TV에 연결을 도와줄 컨버터를 구입해 TV에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봤습니다. 우와! 오, 대박! 이야 웅장하네요. 와 화질 봐 이거지! 와 픽셀 다 느껴진다. 야 2000년대의 화질을 4K로 즐겨버리는 2022년 TV로 2000년 초반에 나온 기기를 트는 낭만. 이건 좀 귀하네요. 이제 게임! 어? 게임 뭘로 해 근데? 아 컨트롤러 없네. 따로 사야 돼 이것도? 아 뭐야! 네 그래서 로켓 배송으로 시켰습니다. 와 웅장하다 진짜로. 이 할아버지가 저 아들한테 간만에 어린 시절 향수를 느껴 신나게 주절거리는 모습입니다. 땅! 오! 울려! 여기 한번 여기다! 오! 개세네? 신난 남편 어와둥둥 해주는 김한해. 오케이 외지 오면 마저 해보자. 일단 꺼게. 오! 야 접어 빨리 꺼. 잠깐만 꺼 빨리. 와 끄라고. 아! 윽! 직시오! 이길 수가 없다! 예, 메조미가 퇴근을 했습니다. 우와! 나 게임 로봇! 게임기야. 아빠 점점이를 위해서 큰맘 먹고 구입한 게임기야. 아빠를 위해서 아니었어? 메조미를 위해서 했던 거야? 골라봐. 아무튼 게임을 통해 메조미의 운전 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만 알아보고 아까 하던 철권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자, 메조미가 아빠의 한판 승부야. 아빠가 저 털복숭이 아저씨고 점점이가 이거야, 이 빨간 아저씨. 먼저 이긴 사람이 엄마가 구워주는 갈치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오늘은 맛있는 갈치구이를 독점할 수 있겠군요. 아니 왜 잘하지? 이대로 가다간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얌생이를 썼습니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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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생이 보이지? 와! 와 뭐야 졌어! 와! 아. 시간으로? 어 매주미 승리! 예스! 순하다. 진짜 재밌지? 매주마 진짜 재밌지? 이건 플스2인데 이거보다 다섯 배 재밌는 플스5라고 있는데 어때? 어 재밌어. 그거 아이, 재밌겠지? 투 이거 한 10년은 쓰고 플스10 정도 나왔을 때 5 사줄게. 플스10 나올 때쯤이면 플스5는 5만 원이야. 그때 가서 또 당근하러 나가야겠네요. 뭐야?
아무튼 그 뒤로는 진짜 얌생이를 써서 메조미를 박살내줬습니다. 재미없어 하나도. 실제로 싸움으로 간 거야? 메조미가 요즘 태권도를 배우는지라 만만치가 않네요. 나 갈치 구울게. 아무튼 그렇게 야무지게 구워진 갈치를 메조미 잘. 우와 아빠사는? 너만 갈라버렸어. 오늘도 메조미와 마네씨는 행복합니다.